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맘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이아 페스티벌에 갔다 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많이 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간니니하고 치은이 누나하고 함께 무대를 했는데요. 정말 예상외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뿌듯했어요. 뿌듯했어요? 참 네. 감사했죠, 오늘. 정말 감사했죠. 마이린은 토핑 뽑기 해가지고 슬라임 만들기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토핑 얻는 건데 저희 팀이 제 못했습니다. 진짜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말할 필요 없죠. 토핑 몇 개 얻었죠? 저희가 4개 얻었을 거예요.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얻었네. 엄마 2개 얻은 줄 알았는데. 4개였고 간니네 5개, 최은이 누나 6개 이렇게. 오늘 마이린이 간니니 이채윤과 함께한 다이아 페스티벌 생중계 영상은 마이린 TV에 올라와 있거든요. 오늘 못 오셨던 분들은 풀 영상 꼭 다시 한번 시청해보세요. 저희가 하이터치 시간도 가졌죠? 시청자분들 많이 오셨더라. 마이린 그때 보니까 선물 많이 받은 것 같던데? 너무 많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선물 안 주셔도 정말 이렇게 사진 찍으러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그러니까 마이맘도 깜짝 놀랐어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선물을 저희가 오늘 개봉해 보려고 해요. 거의 실시간이나 마찬가지죠? 네, 실시간급이죠. 네. 와, 선물이 진짜 많아요. 오늘 정말 다양한 선물 주셔서 정말 개봉기할 때 기대됩니다. 약간 별 모양의 박스에 들어있는 이 선물을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별 모양의 또 작은 별에 이렇게 메시지가 간단하게 써 있어요. 마이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면서도 약간 쑥스러우셨나봐요. 막 웃음 표시 막 해놓으셨네요. 두둔. 오, 과자 과자 과자.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인 칙촉이 있고요. 마이린 진짜 좋아하는 과자인데 이거. 맞아요. 그리고 오, 상어밥. 저희가 최근에 소개한 적 있는 네. 상어밥. 이것은 이건 엄마 거다. 엄마 거 하리보 젤리인데 네. 이거 예전에 해피페이지에서 제가 본적 있죠? 네,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맞아요. 마시멜로 붙어있고 오, M&M즈. M&M즈 이거 마이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맞아요. 이거는 밖에 나갈 때 하나씩 들고 나가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편지가 있습니다. 밑에 편지가 있는데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와. 언뜻 보니까 동생이 써준 카드인데요. 내용이 진짜 재밌어요. 한번 읽어줄래요? 그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마이린 형에게 안녕하세요. 하 늙고팀입니다. 제 채널 봐주세요. 네, 제발요. 팬들이 만들어준 선물 개봉 영상도 찍어주세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자분들도 아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실시간도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부도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마이린은 원래 무리 안 하는데 엄마 새겨들어. 시청자분이 이렇게 들으시기에는 약간 그렇게 들리셨나 봐요. 그런데 요즘 간니님이랑 이채윤님이랑 삼각관계가 있어서 고민이세요?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영상 있잖아요. 아니, 완전 현명한 솔루션을 주셨네.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연기잖아요. 한편 드라마 같은 거예요. 약간 단편. 민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다. 마이린은 아끼는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나서 정말 정성 어린 편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늘꽃님 정말 감사합니다. 써서 주시니까 딱 바로 알 수 있어서 좋네요, 진짜. 이번에는 여기 봉투에 들어있는 거 한번 열어봐요. 이거 열어볼게요. 우후. 안에 먼저 이거 뭐지? 수봉 같은데? 이거는 마이몬 거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마이맘 한번 감사해요. 개봉할까요? 마이맘 사실은 이거 말주 한 개 받았었거든요. 원래 말주랑 수봉이랑 아싸. 여기 이것도 마이맘 거네. 그리고 마스크팩. 엄마의 피부 관리. 네. 이렇게 시바견으로 붙여주셨어요. 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마이맘 주셨네. 오늘 밤에 할게요. 그럼 이 수봉 먼저 개봉해 볼까요? 뚠뚠 뚜두둔 뚠뚠. 감사해요 진짜. 이 수봉은 또 이 도모송 찢어지면 안 되거든요, 또. 애껴야지, 이렇게. 보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뜯어지면 안 돼요. 짜잔! 와! 인스다, 인스! 강아지 인스가 이렇게. 나는 이 도모송 되게 마음에 든다.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얼굴 양쪽 이렇게 붙이고 다니까? 그리고 예쁜 인스 많이 넣어주셨어요. 어떡해. 엄마가 이게 인스 개봉기가 아니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 아니 엄마 기술이 부족한 네. 거지. 여기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짱구 인수도 있고. 짱구. 여기 귀여운 인수도 많이 있어요. 마토코뉴 인수인가? 어머 여기 여학생도 있고.
오, 좀 레어템 인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패코짱, 오, 패코짱 되게 레어인데. 그리고 이거 엄청 귀엽잖아요, 이거. 에비추. 맞아. 떡메도 이렇게 여러 종류 주셨어요. 와, 오,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이린 거 개봉해 볼까요? 이거 마이린 건가요? 이거 마이린 거라고 써져 있네요. 이렇게 하나씩. 마이린 또 손재주가 안 좋고 조심스러웠는데. 네. 이번 이제 동무동은 잘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건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비닐 안에. 동무동 되게 귀엽다.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것은 시바견인가? 웰시코기. 아, 그럼 시바견이네. 나래코기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네. 와, 인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까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오, 엄마가 좋아하는 마이쭈. 엄마 오늘 마이쭈의 날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와, 마이린이랑 같이 잘 나눠 먹을게요. 그럼 다음 선물 한번 열어볼까요? 네. 여기 있는 거. 이게 파란. 와, 예쁘다. 백 안에 들어있는 건데. 카카오 프렌즈 쇼핑백이에요. 맞아요. 먼저 열면은 먼저 펜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여기 이렇게 형광펜도 있고 이거는 초록색 형광펜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샤프. 제가 샤프 없어서 못 쓰고 있었는데 엄마 안 사줘요. 아니, 집에 있다고 쓰라고 하는데 집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엄마 책상 연필꽂이 있거든요, 사실. 찾아보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이 샤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안 찾아도 되겠어요. 이 샤프 쓰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죄의반 샤프 금지예요. 집에서 쓰면 되죠, 수학 숙제할 네. 때. 이번에는 슬라임을 정말 많이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열어볼게요. 무거워. 뭐예요? 들기만 해도 무거워. 장난 아닌데 진짜? 네. 먼저 이거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임 연구소입니다. 슬라임이 들어있고 다양한 토핑이 들어있는데요. 슬라임 연구소가 들어있고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폼폼 슬라임 폼폼. 폼폼이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슬라임에 섞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든 슬라임 안 들어있나? 이거는 슬라임 갤러리네요. 이것도 약간 슬라임 연구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예쁘다. 이게 이름이 엘리 아이스 슬라임인데 네. 진짜 안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런 슬라임도 요즘 파노 신기하다 진짜. 네? 이 모짜렐라 마카롱 치즈 델리도 있고요. 그리고 글리터 진주 괴물. 네. 회오리 스무디 만들기 이렇게 예쁜 스무디. 스무디래. 슬라임 처음 봐요. 그리고 루비 슬라임. 이것도 약간 이름하고 뭔가 이 포장이 수제 슬라임 느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 아이스 슬라임도 또 주셨어요. 마이린이 한 번도 플레이 안 해본 슬라임만 골라서 주신 정말 세심한 선물입니다, 진짜. 여기 선물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한번 이거 볼까요? 한번 개봉해봐요. 이 수봉에 들어있어요. 맞아요. 수봉을 보내주셨는데요. 수봉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새.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뭐야? 너무 예쁜데? 이렇게 떡말도 많이 주셨고 네. 인스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이린TV 팬아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네. 이거 왠지 옛날 마이린 마이크 색깔 같지 않아요? 그래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챙겨오시려면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맞아요. 네, 이렇게 갖고 와서 보내주신 정성 정말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팬분들이 보내주신 팬아트는 제 서랍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방공개 영상에도 여러분 확인해주세요. 네. 그리고 헛밥 인형을 주셨어요. 털이 찍찍하게 있어서 이렇게 붙이고 가지고 놀 수 있고 또 떼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빠 된 건가요? 헛밥 네, 아빠? 네. 여기 완전 웃기게 여기 목 뒤에 이렇게 얼굴 나오니까 진짜 웃기네요. 이런 용도인 듯 아마도. 네. 그리고 여기 선물 겉에 린이라고 크게 써주셨어요. 어떤 건지 한번 개봉해 볼까요? 포장을 되게 예쁘게 주셨어요. 네. 와, 문방구 슬라임을 정말 예쁘게 포장해 주셨네요. 네, 또 린이 거라고 이렇게 이름 크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뒤에 최린이라고 이렇게 써주신 선물인데요. 이렇게 총 모양의 열쇠고리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좋아하죠. 예전에 제가 친구가 일본에 갔다 와서 이런 거 사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걸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마이린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아셨지? 완전 마이린 취죠? 왠지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그 총 같아요. 왠지 SLR? 마이린 마이맘 혼자 보기 이렇게 써주셨네요. 안에 편지가 들어있나봐요. 네, 여기 모두 들어있는데 궁금하지만 혼자 보라니까 마이린 혼자 보세요. 뭐 들어있네? 가니니 혼자 보기.
아 이거는 간니니 선물이 주연한테 잘못 왔나봐요. 그런가봐요. 이거는 소중히 열어보지 않고 보관했다가 간니니 며칠 있다 만나거든요. 그때 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혼자 보기 이런 거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열면은 여기도 혼자 보기라고 써져 있네. 아 진짜. 우와 그림 그리. 와 그림 진짜 잘 그리셨다. 와 그림 그려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치윤님과 함께 영상 찍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저희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갑니다. 어 뭐야? 어 그럼 이치윤님과라면은 잘못 뿌리신 거 아닌가? 잠깐 편지 살짝 봐볼게요. 마이리님이라고. 아 이치윤께네요. 네 뜯어봐서 죄송합니다. 이 겉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봤는데 이 팬아트는 공개했지만 편지는 이름만 보고 다른 건 보지 않았어요. 이런 참사가 네. 걔 뭐 하는 것처럼 네. 다시. 채윤님도 며칠 있다 만나니까 그때 꼭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 선물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바나나 젤리 그리고 마가레트. 이건 기억나요. 제가 마지막에 퍼레이드 할 때 네. 악수를 청하시면서 네. 저한테 주셨어요. 어우 진짜 주려고 막 준비해놨다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님 사탕도 받았어요. 츄바추스. 네. 이거는 제가 하이터치 할 때 받은 거예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스랑 똥 해주신 분도 계세요. 이거도 슈팅 바쿠간. 이거 나 유치원 따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초등학교 저학년 따는 건데. 혹시 동생 팬이 엄청 아끼는 거 준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저한테 이거 바쿠간도 하나 줬거든요. 그 동그란 거 있죠? 그 자석에 탁 붙이면 탁 변신하는 거. 아 내 주머니에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가방에 넣어놓고 했는데 제가 하루 종일 막 던지고 잡고 하면서 놀았습니다. 정말 재밌게 가지고 놀았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프리파라 카드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 이렇게 예쁜 메모노트 주신 분도 계세요. 마이린 읽으라고 이렇게 동화책 세트를 주신 분도 계세요. 꾹꾹 하하 고롱고롱. 네 이거는 우리 팬 여러분 팬분의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거예요. 진짜요? 네. 고양이 너무 귀엽다. 내가 빨리 읽어봐야지. 따님이 마이린 팬이라면서 저에게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사진도 진짜 많이 찍었잖아요. 네. 정말 사진 찍은 모든 분들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기뻤어요. 찍을 때마다. 네 마이린 그 똑같은 표정설이 있던데 이 친구가 복분 아니냐고. 아 복분 아니에요. 뭐냐면요. 제 표정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놀라는 표정 이거 하고요. 이거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네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가 선물 개봉기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혹시나 소개를 안 했을 수 있어요. 저희 선물이 간니한테 갔다 연락도 이미 왔거든요. 간니에서.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간니님 거하고 채윤님 것도 우리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잘못 온 선물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네. 주인한테. 그리고 오늘 소개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마이린에게 전해주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택배 주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택배 주소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막으로 택배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내시고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마이린TV와 마이맘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